2월 달에 상당히 조정이 심했고, 12월 달에 조정이 심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저도 많이 가슴이 아팠고요. 그런데 잘 참아내고, 실제 우리 계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데 오늘도 지금 바다마을님도 지금 7개월 만에 들어오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공부하라 무병도 못 오고 그러는데, 이제 총수익률이 48% 늘었다고. 그죠? 전에 작은 돈 갖고 시작해가지고 48% 벌었대요. 그래서 괜히 뭐 좋은 계좌 괜히 건드려가지고 수익을 줄일 필요가 없이 장기 투자가 역시 너무 편하게 잘 손실나는 종목도 일부는 있지만 그죠? 그건 또 참아야 되니까 참 그래서 저렇게 총수익률이 48%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자, 한 사람은 지금 오늘 계좌가 보면 38%, 또 2월 달에 오시는 우리 나눈오브님도 지금 얼마죠? 28%인가요? 이게 가만히 들고 가면 되는데, 그걸 못 들고 가요. 시장이 조정하면 그냥 마구 흔들려가지고요.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근데 좋은 종목은 들고 가야 돼요. 자, 그죠? 우동우님이 이제 느꼈죠? 한달 보름을 못 참아서 저한테 그냥 계속 항의하고 난리 친 사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잘랐으면 망한 거지. 제말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잘랐으면 이제 엄청 후회하는 거죠. 어떻게 변했나?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투자의 위험을 정석 투자로 돌파하라. 저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 제목으로다가 오늘 한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 뭐 8940 뭘 해요? 안 해도 돼요. 엄청 벌것 같죠? 8940. 오늘은 돈 벌고 몇푼 벌었다 내일 깨지고요. 이것이 트레이더의 특징이죠. 가만있어요. 오늘 질렀다가 오늘 얼마 날라갔어요? 1000만 원 날라갔습니다. 아유, 그냥 1000만 원 담았더니 2000만 원 됐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걸 못하죠. 그죠? 자, 아쉽죠? 그럼 한번 어떻게 됐는지 최근에 어떤 종목이 나가고 있는지도 안타까운 일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유료 방송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희 뭐죠? 자,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지 보자고요. 시장의 흐름이 변화를 읽어야 되는데 그죠? 시장의 흐름 변화를 읽어라. 지금 코스닥 벤처가 9일 만에 1조 원이 들어왔죠. 그럼 코스닥이 종목이 오늘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들고 가야 되죠. 물론 역으로 이렇게 나오면요. 역으로 또 외인들은 또더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코스닥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죠? 실적이 좋아지면 그걸 팔고 도망갈까요?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팔고 도망갈까요?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을 매수하랬더니 부실이를 사들고 장기 투자한다고 우깁니다. 그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원도 이제 종목을 보면 마주 흔들려서 얘가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가라.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가 9일 만에 1조 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죠? 그것은 뭐죠? 주춤에 튼 코스닥 시장에 뜨거워질 조짐을 앞으로 보이고 있다. 자, 오늘 하여튼 저기 뭐죠? 장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징이 뭐죠? 한반도 정전에서, 그죠? 정전에서 종전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발언이 그걸 얘기했죠. 6.25 전쟁 이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북 정전이죠. 이걸 종전 논의로 끝내서, 신하창조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떻게 하겠다? 예. 이제는, 그러면, 아니, 통일은 영원히 무너지고, 그죠?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아, 그거는 모릅니다, 아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 통일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살기 힘들고 뭔가 지금 이상할 때요. 군중심리가, 주식 투자는 마찬가지잖아요. 군중심리가 한꺼번에 돌아닥치면 그거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민심 이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하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세레나데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무력으로 통일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종전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가장 이제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무료방송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그 우리나라를 일단 한번 예 건드려보고 그 다음에 중국을 건드려본 것은 예, 무역 수지를 어떻게든지 교정해보려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장난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 그것은 결국 트럼프의 쇼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죠. 결국 뭐가 됐어요? 결국 트럼프의 쇼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정보를 사서 어떡하라? 강력 보유하라. 저는 계속 그 얘기만 했습니다. 못 참아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공부하다 아유 뭐 있어봐야 뭐 돈도 안 벌어지고 시장은 폭락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빨리 가야 돼 딴 데로. 그죠? 단타 치러 가야 돼.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루 만에 들어왔다 하루 만에 종목 진단만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아, 제 방은 뭐 단기 매매를 해서 예, 단타를 해주는 방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죠, 저건. 제가 볼 때는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가지고 지난번에 양제스가 와서 사드보복 전에 전면 폐지하겠다. 아, 중국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미국에서 그렇게 압력을 가하지만 한국은 파트너로다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네들이 한국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미국하고만 거래하겠다? 그게 안 되거든요. 중간재를 한국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그죠? 자, 그 첫 번째가 이렇게였고요. 시장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사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간 종목이 그건 뭘까요? 끊임없이 단타방에서 보면 뭘 팔았느니 뭘 팔았느니 그러지만 우리 회원은 안 팔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게 뭐예요? 남북경협주. 실제 그럼 전문가님 수익 있나요? 계좌 보여드릴게요. 그죠? 어, 남북경협주. 여기 한 번씩 이거 들고 있는 사람 한번 보죠. 선도전기. 어떻게 됐나요? 아이고. 추가 매수였고, 지금 원래는 117% 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추가 매수했죠. 그치, 646만원. 이것도 더 올라갔어요.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더 올라갔어요. 지금 아마 660만원 벌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했나요? 선도전기. 더 올랐는데, 폭등해버렸네. 잠깐만요.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더 올라갔으니까 한 700만원 벌겠네요, 이제. 그죠? 봐요, 계좌. 지금 얼마에 샀죠? 추가 매수했는데요. 4,826원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들고 있죠? 안 팔았죠? 근데 시장이 뭐 폭락한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 쳤어도 그냥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벌고 있을까? 그죠? 이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료원들이 전부 사서 지금 하나도 안 팔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떡하죠? 시장이 조정하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서 들고 있냐? 팔지도 않고 다 잘라먹는데 더 가지요. 템플턴은 못 팔게 했어요. 더 간다. 4월 27일 날이 남북정상회담 하니까 그때까지 리스크를 한번 걸어보자. 그때 더 나가면 더 멋진 수익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강력 보유하라. 아니 없는 사람은 무조건 사라. 여러분한테 또 무료방송에 준 종목이 있죠. 뭘 드렸나요? 지난주에. 깎아주면 사보라 그랬는데요. 뭘 드렸죠? 자, 뿡뿡이 아빠님 사셨나요? 제가 분명히 깎아주면 사보라 그랬는데 네, 제이준 코스메틱 가볼까요? 얼마나 나갔죠? 많이 나갔네요. 70% 나갔습니다. 아, 저한테 이게 3월 1일 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아, 이거 마이너스 9% 났다고 막 아우성 치고 저한테, 예. 진짜 난리 치고요. 어?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아, 장기로 참으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 그, 저, 때를 쓰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9% 마이너스를 못 참아가지고. 그죠? 또 있어요. 사막 콘덴서 마이너스 19% 났다고 템플턴 몰래 산 거예요.
언제 급등 나갈 때 여기서. 여기서 산 거예요, 급등 나갈 때.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9% 아니에요. 그러니까 템플턴 원숭이만도 못하다고 막 야단 난리 치더라고요. 지금 뭐요? 수익이 더 났으니 어떻게 이거. 신고가를 가버렸으니. 이게 주식이에요. 좋은 종목을 담으면 한번 맞짱 떠보는 거예요. 그럼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요. 그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아우성 나는 겁니다. 아우성. 그러면 제 방에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 방은 장기 투자 방이지 트레이더 방이 아니다. 그럼 트레이더 방은 트레이 전문가한테 가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 지금의 장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예, 제이준을 추천해서 사봐라. 저 파라다이스 10월 1일에 추천해서 아직까지 우리도 팔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자, 얼마나 올라가? 10월 2일 날 줬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80%까지 갔다가 떨어졌다. 지금도 우리는 사서 들고 있습니다. 판 적이 없습니다. 매도 사인 없이 10월 2일 날 제가 추석 전에 추석에 쉬는 데도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준 종목입니다. 얼마나 수익 났나요? 네. 지금 58% 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1000만원 다 쓰면 580만원 벌고 있잖아요. 이것이 정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치고 그래도요, 돈을 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겨라! 정석으로 가는 길은 이긴다. 그죠? 정석으로 가는 길은 이긴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도, 그죠? 아유, 빨리 100만원 먹어야지. 언제 그렇게 하냐. 오늘 짜릿하게 100만원 먹고, 내일도 100만원 먹고, 매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라.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끊임없이 얘기해줘도요. 잠시도 못 참습니다. 장대 음봉만 하고요. 9% 10% 떨어지면 그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트럼프 정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쇼를 보여준다. 그 사람 자체가 원래 협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작전은 다 쇼다. 협상을 유리한 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따라서 시장은 다시 돌아온다. 그걸 믿고 가야 된다. 아직은 끝난 장이 아니다. 상승장은 제가 그렇게 하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요. 이걸 못 참아가지고 다 아우성 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있나요? 예? 저는 노골적으로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죠. 옛날처럼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이닉스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해보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못 따라오잖아요. 그죠? 못 따라오죠. 또 삼양식품 얼마요? 못 따라오죠. 누가 더 수익을 많이 주나요? 저는 노골적으로 코덱스 레버리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수익 별로 못 주니까. 그죠? 한국전력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10년 동안 해보니까 거치식을 해보니까 1%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제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 자료를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은 나쁜 데 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저는 이런 걸 추천 안 하면 잘못된 전문가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나요? 삼성전자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주던가요? 그죠? 봐, 5년부터는 벌써 하이닉스한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팔아서 하이닉스를 사고, 그 다음에 코데렉스 이런 것만 살고 알지 말고, 고영리나 삼양식품, 농심 팔아다 삼양식품 사고, 그죠? 농심 팔아다 삼양식품 사면 삼양식품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근데 제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틀렸나요? 여러분 한번 농심 지금 5년 동안 했을 때 16%입니다. 삼양식품 샀으면 240%입니다. 어떻게 살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은 쪽으로 가라고 가르쳐줬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그죠? 저는 종목들을 보면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용에다가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고용을 사가지고 10년을 들고 왔으면 여러분 얼마나 났는지 오늘도 신고가네. 이게 좀 큰일 났네.
얼마나 돈을 벌었지 뭐요? 거의 1800%입니다. 10년에. 1년에 100%씩 벌어준 거 말이 돼요? 3년 동안, 2년 동안 못 갔어요. 여기는 3년을 못 갔어요. 그런데도 1800%. 자, 9년 동안 2009년에서 지금 사서 여러분이 들고 왔으면 어떤 일이,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그랬습니다. 가슴 떨리는 장이다. 가슴 떨리는 종목을 들고 가야 된다. 얼마예요? 3171%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거.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트레이더 한다고 계속 돈 번다. 여기서 천만 원 담았으면 얼마예요? 천만 원이요. 3억 7천을 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하나 사가지고 10년 동안 했더니 얼마예요? 1600만 원이 얼마 됐어요? 4억이 됐잖아요. 근데 뭐 팔고 사고 했나요? 이렇게 좀 들고 가버리는 거면 그냥 아이 그냥 하루도 못 참아가지고 그냥 그죠? 하루도 못 참고 트레이더 방으로 가버립니다.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다고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서 그렇게 부자 되나요? 이것이 진정한 부자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맨 수수료 갖다가 증권사에다 돈 갖다 벌어주고 오늘도 빨리 급등 먹는다. 제 방에 7년 동안 예? 전문가 따라다니다가 안 되고 제 방에 왔다가 수익 나서 지금 편하게 들고 가는 계좌를 봐봐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쳐도 그냥 끄떡도안해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이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은 무슨 장인가요? 왜 이렇게 갈까요? 그 삼양식품은 언제, 아, 지난번에 최대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죠?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또 산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갔더니, 아이고, 전문가님. 아, 전문가님. 우리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우리 유료원님. 전문가님, 아, 이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져서 이제 더 떨어질 것 같고 악재나고 상장 폐지된다는데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겁납니다. 겁나. 뭘 겁나요? 좋은 종목이요. 아, 회장님이 전 회장이 뭐 800억 그다음 횡령에다가 임원 둘이서 뭐 50억 횡령에 그다음에 뭐죠 또 저거 아니 또 소송 걸려가지고 또 40억 물어주고 뭐 근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아, 좋은 일만 벌어질 건데 뭘 걱정해요. 또 사요. 추가 추천 나갑니다. 또 나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농심 팔아다가 제발 삼양식품 사라 그러면 그죠? 농심이 좋다고 농심에 물려있고요. 그죠? 제주은행 팔아다가 뭘 사라고? 제주은행 팔아다가 4대은행 사라 그러면 제주은행 붙들고 있다가 저한테 지금도 들고 와요. 이거 어떻게 됐나요? 제주은행. 땅굴 파고 앉아있죠. 그죠? 제주은행 팔아다가 제가 4대은행 사라고 그러니까 아 저보고 뭐 왜? 제주은행 좋다고 2년 동안 들고 있다 할 수 없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잘랐대요. 아니 KB금융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갔는데 KB금융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얘는 또 올라가네요. 올바로 알려주는데 오히려 그죠? 예, 거꾸로 비난하고 있어요. 그죠? 올바로 알려주는데 거꾸로 비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서 선도전기를 선행으로 잡고 지금도 팔지도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트레이더로 잘라먹었지요. 우리는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하면 또 갈 수도 있다. 아이 팔지 마. 강력하게 가야 된다. 없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자, 선도전기 오늘 또 신고가 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방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루하니까 빨리빨리 딱딱 잘라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죠? 아이고 7% 갖고 12% 먹었더니 뭐 얼마 먹어서 100만 원 먹었어요. 100만 원 먹고 있나요? 아직도 들고 가니까 얼마예요? 이건 700만 원을 벌었네요. 그죠? 자, 4826원에 샀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어디서 샀는데요, 우리가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다 여기서 샀습니다. 세 번에 가서 추천 나갔죠. 또 사라. 추가 매수한 거예요.
4,800원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얼마 나갔어요? 수익률이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또 벌어지죠. 얼마예요? 69% 났네요. 아까 몇 프로 있었어요? 예, 55%죠. 69%. 700만 원이 넘었겠죠. 근데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냥 쩐쩐쩐쩐 맵니다. 그죠? 자, 또 갑니다. 지금은 어떤 장이다? 평균 매수가요? 행복한 가방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제가 추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3천 얼마죠? 3천 아마 2,300원에서 추천했을 거예요. 여기 추천하는데 우리 위대원들은요, 알아서 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서 추가 매수를 해버립니다. 추가 매수하니까 이게 지금 4,800원이 됐잖아요. 근데 각 수익은 얼마예요? 사마컨덴서 344%요? 축하드립니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있죠. 사마컨덴서는 바다마을님은 나중에 추가 매수했죠. 근데 추가 매수 한 번뿐이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계좌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얼마? 344%? 예. 그거에 따블이 거의 났습니다. 원래는 그게 800%가 나야 정상, 800%가 넘어야 정상이죠. 6,200원에 10월 13, 14일 연일 추천하고 지금까지 매도 없이 나갔으니까. 근데 그거는 계좌 있는 사람을 증명이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관심 종목에 가면 날짜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 계좌가 한 번, 예,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잘랐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은 추천하신 분한테 되도록이면 물어보세요. 추천하신 분한테. 제 방에, 유료방에 들어온 사람은 진단을 해드리지만, 무료방송에서는 되도록 다른 종목을 제가 종목 진단을 잘 안 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의 전문가가 추천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두 번 했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장은 중소형주장에 이길 강할 종목을 매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미 코스닥 벤처펀드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료방송에서는 늘 하지만 지금 시장이 조정받았죠. 그죠? 그럼 대형주는 어떻게 됐나요? 대형주는 역시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중형주는 어떻게 됐어요? 중형주는 벌써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소형주는 어떻게 됐나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높은 고점까지 다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 가볼까요? 여러분이 제가 천기누설을 막 해드릴 테니까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강력했다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의 대형주는 같이 못 가고 있죠. 코스닥의 중형주는 어때요? 더 셉니다. 코스닥의 소형주는 어때요? 역시 셉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중소형주가 가는 거죠. 그럼 중소형주 장에 뭘 사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을 사야 되는데 뭘 사죠? 부실이를 살라고 그래요. 급등 나간다고. 부실이를 사갖고 여러분 장기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 깡통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 나간다고 좋아가지고 그거 잘라먹는다고 가서 아우성 치죠. 그냥 우리 이런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예. 지금 700만 원을 벌고 끄떡도 안 해요. 요즘에 이게 나간 건데 이거 하나도 못 샀잖아요. 바다마을님, 그죠? 7개월 만에 오다 보니까 아, 이 남북경협주가 저렇게 나갔구나. 그죠? 두 번째, 일회성 어떻게요? 예? 지금은 중소형주 장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일회성 손익 탓에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기준을 통과한 종목인지 최근에 대형 악재가 있는지 부실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급등 나간다고 샀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죠?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죠. 아, 전문가님 나 30% 손절했는데 또 29% 많은데 전문가님 또 손절해야 되나요? 하시도요. 그래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지.
정지. 끔찍하죠. 그래서 중소형주를 살 때는 최소한도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서 사야 되는데 추천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이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기업의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매출 총이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재무제표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재무제표 필요 없대. 깡통 나본 사람은 압니다. 군희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자, 매출 채권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나 재고재산이 매출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안 배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재무상태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삽니다. 여러분 이길까요? 그리고 50만 원만 담고 갈까요? 이분이 50만 원 담았나요? 예? 30만 원만 담고 그냥 갈까요? 수익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커지잖아요. 주식은 바닥에서 갈 때 좋은 종목이라면 믿고 비중을 좀 실어야 돈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조정하면 못 참죠. 그죠? 넷째, 다섯 번째,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채무가 많은지 증가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퍼나 보고 PBR이나 ROE나 보고서 그냥 투자한다고. 너무 싸. 싼 게 비지떡인데 좋은 종목. 우리 방에 어제 며칠 전에 하루 딱 와서 공부하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맨 바닥 종목만 잔뜩 들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가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업황이 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한 개도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산 종목을 따라 샀대요. 공부하려니까 갑갑한지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길 수 있까요? 공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가면 또 깨지는 거죠. 돈을 많이 잃어서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하기 싫다고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일곱째, 경영진의 지분이 지나치게 많은지, 자사를 취득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중소형주는 더 예민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자세히 조사하고 경영자의 논평이 바뀌었는지, 제품과 서비스의 질, 경쟁력을 평가해보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역시 보니 가늠해봐야 되는데 안 봅니다. 세아이 파파님도 어서오세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남들은 다 지금 여러분 봐봐요. 템플턴 방처럼 이렇게 남북경협주를 사서 강력하게 보유한 사람이 있나요? 잘라먹느라 바쁘지요. 얼마 먹었느니. 지금 700만 원 수익 난데도 끄떡도 안 하고 들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올라갔는지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저는 이분은 어떻게 됐나요? 잠시 후에 볼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제가 중소형주 장에 지수 차트는 제가 보여줬죠. 어떻게 보는 건지,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여러분은 알고 투자와 모르고 투자하는 건 천지 차이가 나죠. 그죠? 모르고 투자하는 거고 알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아, 시장이 이미, 예? 소형주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죠? 강력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형주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대형주 안 가잖아요.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비실거리잖아요. 소형주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노사야 돼요. 그럼 다 대형주 팔아서 중소형주로 갈까요?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담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대형주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마음이 소형주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담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포트폴리오를 짤 때 골고루 담아야 되는데 바닥에만 그냥 죽어라 사요. 나는 바닥이 좋아.
바닥은 안 지원화되는 거예요. 부실이 샀는데도 안 지원화돼요. 그죠? 엠벨리님도 어서오세요. 부실이 사놓고 안 지원화돼. 참, 저건 어이가 없죠. 뭐가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안전한 거예요. 나는 보기만 하니도 어서 오시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기업으로 돈 벌 수 있다는 것은요. 감나무 밑에서 연실을 내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트로다가 돈 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일시적인 현상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데 친구 따라 산말리를 갔다니까요. 제 방에 왔는데 세상에 친구 따라 매매를 했대요. 에? 친구가 산 걸 따라 뭐 친구가 좀 주식을 더 잘 안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제 친구는 제 말은 안 믿고 누구 말 믿죠? 증권사 직원 말을 믿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추석 때 작년 추석 때죠. 제가 파라다이스 사라. 그랬더니 증권사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아예 파라다이스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사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뭐예요? 지금 얼마 나갔어요? 거의 60%가 나갔죠. 80% 나갔었죠. 제 말 듣고 그냥 500만 원 샀으면 지금 얼마죠? 250만 원 벌고, 최소한 250만 원 이상 벌고 있는데 그걸 뭐 증권사 직원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사지 말라고 그랬대요. 참, 아이고, 그걸 믿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 친구 따라 산다고 주식을 사가지고 제 방에 왔다가 하루 만에 예? 올라가는 종목 추천했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단타방에 간다고. 그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또 가서 이제 깨지고 나야 아, 그때가 좋았는데. 제 방에 일주특강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4대 은행을, 그래서 1년 내 4대 은행 사라고 악을 썼는데, 예? 이런 KB금융 사면 어리가 덧나나. 가서 뭐죠? 제주은행 사놓고, 예? 그걸 2년 동안 떨어질 때까지 붙들고 앉아있다가 이제 잘랐대요. 자,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정말.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제이준 깎아주면 사라고 종목을 줬습니다. 그죠? 아까 뿡뿡이 아빠님 몇 프로 났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그죠? 전문가 추천주가 뭐예요? 제이준입니다. 사보세요. 그죠? 또 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지수 차트를 보니까 지금 무슨 장이에요? 중소형장. 제가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준 종목입니다.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요. 유튜브에 미리 깎아주면 사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때 한번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본 사람은 샀을 거예요. 아프리카 TV 어떻게 됐나 오늘은요. 물론 유료는 당연히 있고 오늘 또 나가네요.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관계없다. 이거죠. 계속 나갑니다. 얼마의 수익이 벌써. 여러분 제 유튜브만 잘 들었어도 사놓고 가만히 묵고 있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죠? 아유, 저건 뭐야? 74%?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거 상, 이거 많이 나가면요? 아휴, 이거 잘라먹어야지. 제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전문가님? 빨리 잘라먹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잘라먹고, 그죠? 그렇게 하나요? 그냥 매수해서 들고 갔던 74%. 와, 여러분이 투자가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정석으로 가는 길이에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니까 매수해서 들고 가랬더니 자꾸만 자르려고만 된대요. 그러기 때문에 정석으로 가는 길은 뭐냐? 정석으로 가는 게 또 있나요? 이건 뭐죠? 예, 이건 뭐예요? 에머슨 퍼시픽 어제 신고가를 냈네요. 여기서 추천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상승의 맛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은가요? 오늘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아유, 축하드립니다. 또 신고가네요. 아니, 전문가님, 저 뭡니까? 그러면 언제 산 겁니까? 이때 샀죠. 당연히. 들고 가죠. 오늘 점프 나갔다가 내려왔네요. 그럼 얼마예요, 수익은? 저도 모릅니다.
예, 우리 유리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저기서 40%가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투자잖아요. 뭐 팔구사구 했나요? 그죠? 팔구사구 했나요?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다? 매매가 아니라 동업이다. 동업. 주식 투자는 매매가 아니라 동업인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너나 혼자 잘하세요 그럴 건가요? 경제적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너나 혼자 그냥 하세요?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는 하면서 매매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장기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주식은 매매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밥 먹듯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가보는 거예요. 아까 바다마을님 그러잖아요. 총수익률이 48%래요. 에? 7개월 동안 무료방송도 못 들어왔어요. 그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12월달, 1월달, 2월달 아우성 칠 때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수익은 더 커졌대잖아요. 총수익률은 더 커졌대요.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이게 뭔 거예요? 장기 투자잖아요.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그죠? 템플턴하고 벌써 1년하고도요. 그죠? 벌써 1년 7개월이 넘었죠. 벌써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총수익률은 더 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총수익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시장에 아우성 쳤는데도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돈을 벌고 간다는 거잖아요. 주식은 매일 밥 먹듯이 꾸준히 저축해서 동업하는 것이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하고 똑같나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메르츠증권인가요? 예. 한때는 부실로 인한 기업의 수익이 미진한 시대에 주식 투자를 하면 해서는 안 된다고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절대로 주식하면 집안이 망한다든지 돈을 싸가지고 내가 도시락 싸들고 댕기서 말릴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식 시대, 지금은 주식 시대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는 부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노후 보장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부 없이 주식 공부를 하지 않고 준비 없는 상태에서 용돈이나 벌어보자 달려들었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거나 그죠? 추천주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사가지고 손실 보고 나면 이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주식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죠? 그런데 왜 그죠? X1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장기 투자하라고 악을 쓸까요? 남들은 다 트레이더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들이 그러지 말고 원 플러스 원 트레이더 전문가 하시지 왜 그 힘든 장기 투자를 권하십니까? 사람도 따라오지도 않는데요.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잠시 와서 돈을 벌려고 했다가 그죠? 같이 가자님도 어서 오시고 급등 좀 먹으려고 했다가 손 잃고 나서 그죠? 최근에 지방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못 견뎌서 단타방 간 사람도 돈을 1억 6천을 잃었더라고요. 계좌를 보여주는데 전문가를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왔는데 전문가마다의 계좌가 다 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 지금 복사를 해놨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수익 낸 것까지 다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전문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죠, 제가. 그죠? 저도 전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손실이 1억 6천이에요. 깡통 난 종목이 13 종목이에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정지되고 깡통 났어요. 2,300만 원. 또 다른 계좌가 또 있는데 그것도 전문가 갔다가 또 1,600만 원이니까 또 깡통 냈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공부해서 어떻게 동업을 가야 되는지 부실이를 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저는 보면. 못 참겠다고 급등 나간다고 가서 그때 저한테 손절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종목이 딱 일주일도 못 되고 나갔어요.
녹십자 랩셀입니다. 무슨 일 있나요? 여기서 손절한다고 아우성 치고 저보고 손절 라인 빨리 정해주세요. 빨리 나 유료방에 가입하니까요. 손절은 무슨 손절? 좋은 기업 그냥 들고 가시죠. 이걸 못 참았습니다. 여기서 샀대요. 그죠? 손절 못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떨어지는 바람에. 또 손절해야 되는데 더 떨어지니까 이제 쩔쩔 맵니다. 전문가님 손절 빨리 손절 라인 정해주세요. 무슨 손절 들고 가세요. 내려오면 또 사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아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아 여기 올라가서 팔았으면 안 될까요? 상락갔을 때? 그냥 여기서 손절한다고 아우성치요. 그럼 뭐예요? 기업 분석을 공부 한 개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돈 버는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매가 아니라 동업을 했으면 돈을 벌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트레이드 한다고 그냥 아우성치고 또 이제 떠났으니까 트레이드 가서 또 깨져있죠. 생활비를 벌어야 된대요. 생활비를 번다고요. 생활비를 벌 돈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생활비를 쓸 돈을 따로 띄워놔라. 1년치를. 그리고 주식 공부하고 꾸준히 담아서 들고 가라. 아유 저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나가시더라고요. 안타깝죠. 자신이 매수하는 기업이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조차 확인조차 안 하죠. 재무분석의 기초를 배우고 주식을 동업을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세상에 한 개도 아니 이게 재무분석 봐야 됩니까? 볼 필요도 없다고 안 봅니다. 아, 돈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에? 부실기업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잖아요. 부실기업이면 어떻게 돼요? 차트가 아무리 가더라도 안 사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차트 때문에 아파한 종목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는 매매가 아니라 동업으로 가는 것일 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아프리카 TV 아까 봤던 거고요. 자, 동업이 아닌 매매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막 콘덴서죠. 제가 10월 13, 14일 날 양 이틀간 6,200원, 6,250원에 추천해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하다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매도 안 하고 다시 추가 상승할 때 여기서 매수하고 두 번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물론 그 가면서도 또 추가 매수를 계속했죠. 자, 사막 콘덴서 언제요? 10월 13, 14일 날 여기서 매수하고요. 올라갈 때 또 사고요. 그죠? 박스 돌파 또 사라 또 추가 매수 그다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 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봤으니까 여기 십자포화 두 번일 때 또 사고요. 전문가님 나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 아 사세요. 좋은 자리네. 여기 지금 바다마을님 와 계시죠? 추가 매수 아까 얼마? 300몇 프로? 자 실제 계좌가 아마 엠벨님도 계좌가 상당히 클 텐데 수익률이 얼마 났어요? 자, 우리 유료원 계좌가 얼마 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 몇 프로죠? 예? 8,582원. 480%. 봐요. 607%. 이게 한번 잘랐던 거예요. 일부 잘랐다가 더 샀대요. 안 자르고 더 샀어야 되는데, 조정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잘랐다가 추가 매수해서 30주를 더 샀어요. 40주 갖고 있다가 30주 더 샀나요? 그래갖고. 지금 607%요. 607%가 아니라 6,200원 사서 지금 800%가 넘었죠. 10배가 먹으러 간다. 팔지 마라. 강력. 봐봐요. 어, 이거 뭐야? 종목이 다 나왔네. 다 보여줬네, 그냥. 한 개도 흔들지도 않고요. 마이너스 나도 그냥 들고 있잖아요. 다 보여줄게요. 아주. 그죠? 이걸 보고 사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삼양식품 그대로 들고 있잖아요. 또 볼까요? 재밌는 거요? 또 계좌입니다. 3,000당지에 얼마요? 283%입니다. 얼마 벌었어요? 1,700만원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았나요? 끄떡도 안 하죠. 끄떡도 안 합니다. 다 나와? 예, 121%. 추가 매수했죠. 자, 그럼 또 볼까요? 이건 또 뭐요? 다른 계좌요. 소액 계좌. 원익이도 111%.
뭐, 이 사람이 뭐 팔았나요? 마이너스 난 것도 그냥 들고 있잖아요. 또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자, 다나와가 몇 프로인가 봐봐요. 이번엔 이분은 2017년 2월 달에 제방에 왔다가, 4개월 공부 나갔다가 다시 혼자 하기 불편하다고, 전문가 와서 방에 가서 좀 더, 흐름 좀 더 배워야 되겠다고 또 들으신 분이에요. 얼마예요? 예? 이거 아니다. 더 좋은 거 있다. 오늘 보내온 거 있어요. 이게 먼저 보내온 거예요. 얼마죠? 144%. 얼마나 늘었나 보시죠. 얼마나 늘었어요? 207%로 늘었습니다. 이거 먼저 계좌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더 늘어가지고 얼마? 207% 나왔어요. 수익이 얼마요? 1200만, 1300, 1500 벌고도 끄떡도 안 하고 들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정말, 정말 중요한 투자라는 거예요. 뭐 매일 매매해가지고 돈 이렇게 번다면 하세요. 제 방에 오시지 말고 그분한테 가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가 아닌 중장기 보유로 대응한 수익은 크다. 제 방에 오셔서 매일 오면 5%, 3%, 그죠? 만에 봐야 상 나가면 잽싸게 자르고 그랬대요. 여기 상 나가니까 우리 의료원 전문가님 자를까요? 그래서 자르긴 뭘 잘라요? 뭘 잘라요? 강력해 들고 가자. 잡초를 키우지 않고 꽃이 필 때까지 들고 가봐라. 실제 계좌가 어떻게 된다 보시죠. 이거 뭐예요? 코아스템. 얼마를 벌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 버티고 있어요. 96%. 100% 넘어가야 되는데 아 도로 내려왔어요. 예, BMW 사야 되는데 도로 내려왔다고. 그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어제 바이오가 좀 조정했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죠? GS님 거. 며칠 전에 보낸 거죠. 그죠? 아, 뭐, 우리 규교원도 이거 이렇게 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멋있어요? 꿈을 키워야 되잖아요. 꿈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냥 조금만 나가면 그냥 수익 잘라 먹다가 큰 수익 못 내고 전부 다요. 그 그냥 100만원, 200만원 먹었다고 자랑만 하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와요, 이거? 어이, 말도 안 돼, 저거. 그죠? 붙들고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붙들고 있으니까. 사막헌데서 오늘도 또 나가니. 참. 오늘도 또 나가요. 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또 바다마을님, 제 방에서 거의 2년 가까이, 1년 2개월 공부하고 나가셔서, 혼자 또 갑자기 또 사정이 생겨서, 7개월 만에 오셨는데 얼마요? 바다마을님 300 몇 프로? 348%? 카마콘데서. 그렇게 저렇게 안 팔고 있잖아요. 총수익률이 48%로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자는 지금 몇 프로 났어요? 총수익률이요? 아, 볼까요? 총수익률이 이게 38%인가요? 이분이 총수익률이 38%요. 뭔 일이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좋은 주식상에 이렇게 다 들고 있잖아요. 봐. 계좌마다 이게 다 들고 있잖아요.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들고 가는 게 어떻게요? 떨어지는 종목도 다 있죠. 근데 어떻게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뭐 9%, 10%라도. 그런데 그냥 수익 손실 났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봐요. 종목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투자라는 거죠. 투자와 투기는 다른 거예요. 네 번째. 그죠? 사람들은 계좌를 보면 눈이 커지지만 참 멋진 계좌를 들고 손실도 안 내고 수익 나면서 저렇게 즐거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번째 시황이나 지수에 연연하지 마라. 정석 투자는 동업하는 거지 시황이나 무슨 그죠 지수에 뭐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가서 내 종목이 안 가든가요? 그거가 안 가는지 가는지 한번 진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위대한 아빠님, 어서 오세요. 자, 다른 데 있었으면 또 나갔어요? 오늘 또 남북 경협 수혜지들이 또 나갔겠네. 아이고, 아휴, 축하드려요.
자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르면 안 돼요. 예. 선도전기 아까 700만원 넘었다고 그랬죠. 700만원 넘었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어제부터 움직였잖아요.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물었어요. 강력하게 붙들고 가야 된다. 4월 27일 날은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봤죠. 이거 얼마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제 70%가 넘었으니까 아까 계좌 보여줬잖아요. 자, 뭐 어떻게 됐어요? 선도전기 예? 700만 원 넘게 수익 받고 있죠. 이것이 시장의 흐름을 알 때 빨리 매수를 여기서 들고 가서 광명전기, 선도전기 다 우리가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지금까지 매도 없이 강력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100% 먹으면 다 자릅니다. 그걸 어떻게 들고 가요? 100%. 지금은 얼마예요? 예? 유리원이 얼마예요? 사막 콘덴서가. 이렇게 들고 가나요? 이렇게 어디에요? 607%까지 들고 가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GS님도 그러잖아요. 벌써 급등 나갔으면 잘랐을 텐데 템플턴 방에 와가지고 저걸 안 자르고 광명전기가 저렇게 나가버리니까 황당하죠. 자르면 안 됩니다. 강력 보유해야 됩니다. 매수는 바닥에서 샀으니까 또 추가 매수하시죠. 없는 사람은 사야 됩니다. 어제도 신신당부했죠. 절대로 자르지 마라. 이럴 때 리스크를 걸어보는 것이지 언제 리스크를 거냐. 그래서 시황이나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서 장기로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종목이 뭐냐고 묻기보다는 그러지 말고 오늘 시황 좀 해주세요. 시황. 시황이 그게 뭐 중요해요. 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그걸 먼저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시황도 일부는 중요할 수 있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그에 따라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어느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와 상관없이 기업의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시장과 관계없이 주도주로 상승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종목들이 영향을 받지만 주도주는 거기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수급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에 목을 매거나 그죠? 차트에 목을 매고 투자하다가 상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기업 분석하라면 기업? 아, 그거 필요 없어. 차트가 최고예요. 저도 옛날에 왕초 볼 땐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장기를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널뜨기 중이에요. 축하드려요. 템프턴이 말이 맞았죠? 아유, 삼양식품 그렇게 사라고 그러는데 그죠? 잘 안 됐죠? 자, 고용도 날라가고 자, 이게 뭐죠?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건 말건 진짜 시황과 관계없이 가는 거야. 좋은 종목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한미약품입니다. 잘 보시죠. 예? 물론 공부가 돼서 트레이더의 탁월한 힘을 발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문제는 공부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덩달이로 따라가면 거의 십중팔군 다 깨집니다. 아, 당연히 있죠, 꿈가등님. 안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무조건 다 가지는 상황이 변했을 때는 저도 손절합니다. 그죠? 또 익절하기도 합니다. 익절했는데 또 더 올라간 게도 있습니다. 익절 잘랐는데 정확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진짜로요? 우리 여기 유리원이 와 계시니까 이런 겁니다. 유양 DNU 어떻게 됐죠? 제가 181%를 먹고 여기서 잘랐습니다. 그죠? 추가 매수해서. 근데 더 나가버렸어요. 엄청 속상하죠. 더 나갔으니까. 실적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수성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잘라서 이 자리에서 저녁 방송에서 3일 연속 매도하라고 여기서 나왔어요. 상장 피지로 가는 것 같아요. 딱 잘랐는데 기가 막히죠. 또 한국전력 팔고 도망가라. 한국전력 어디서 그랬죠? 여기서. 한국전력 팔고 도망가라. 지금까지 떨어졌습니다.
손절했던 것은 디스커버리인가요? 지난번에 SK 디스커버리가 뭔 일 벌렸죠? 가스키 사건, 이거 위험하다.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떨어질 때 잘라야 됩니다. 근데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떨어졌죠. 자, 또 이런 종목은 롯데 정밀화학 손절했다가 다시 샀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지금 어떻게 됐나요? 또 나가죠. 여기서 미국의 자회사가 얼마 매수했는데 올라갔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해서 실적이 부진하다. 자회사가 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매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실적 개선해서 올라갈 때여서 추가 매수한 겁니다. 다시 삽니다. 근데 지금 얼마 갔어요? 100%가 훨씬 넘었죠. 근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남해와, 남해 오늘 또 나왔겠네요. 아, 점프. 그죠? 점프 또 나갑니다. 자, 이렇게. 물론 공부가 돼 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은 부실한 종목을 만지고 급등 나가는 것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고 최소한 안전장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안전장치가 뭐죠? 바로 재무분석이라는 거예요. 재무분석 없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깡통 나는 거예요. 예? 아파했던 종목을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고용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세요. 왜 저렇게 나가는지. 삼양식품은 왜 저렇게 나갈까요? 왜 신고가로 고용이 이렇게 나갈까요? 돈을 너무 잘 보니까. 시장이 뭐 폭락하고 말고는 얘는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올라가잖아요. 끔찍하죠. 그런데도 이런 건 안 사고 어디로 가죠? 아이, 급등 나가야 돼. 급등. 지금 급등 상한 까먹어야지. 지금 그거 먹게 생겼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 난 못 견뎌. 급등으로 그냥 딱 30% 먹는 그러 먹으러 가야지.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뭐예요? 90%가 그럽니다. 제 방에 오는 회원보다 트레이드 방에 아마 제 방에 10배는 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느덧 짜릿한 상황가. 우리는 이렇게 담고 제이준처럼 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리거나 말거나 그저 파라다이스 담고 그냥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은 어디다 묻거나 5천 정도 날렸어요? 예. 절대로 여러분이 에? 모를 때는 질르지 마요. 전문가 몰래 절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제발 저 부탁하는 것이 모르면 전문가 몰래 왕창 질르지 말자. 꼭 어떻게 되죠? 꼭 손실 날립니다.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간 우리 유료원들의 계좌가 이렇게 수익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미약품이 주도주로 갈 때가 언제예요? 2015년입니다. 2015년 11월 달까지 갔어요. 자, 보시죠. 다음에 또 종목 볼게요. 그죠? 자, 다음에 안 그럼 주도주가 2015년 11월 달까지 갔는데 얘는 어떻게요? 2015년 어떻게요? 예, 5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지수는 빠지는데 주도주는 더 갔지요. 또 얘는 뭐죠? 자, 조광피혁입니다. 20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15년 전까지, 뭐죠? 15년 2월 달까지 줄기차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자고요. 지수는 2014년, 12년 어떻게 됐어요? 에? 지수가 2012년, 13년, 14년 올라갔나요? 하나도 올라갔나요? 별 번일 없었어요. 그런데 왜 조광피혁은 12배가 날라서 저렇게 주도주로 갔나요? 그게 차트로 간 건가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차트로 갔나요? 예?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좋은 종목은 시장이 이렇게 못 가도, 시장이 못 가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하라 했더니 부실이 매수해가지고 그걸 상한가 먹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주도주를 먹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시장과 관계없어요. 시장이 폭락해도 가요.
그죠? 시장이 폭락해도 가잖아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안 배우고 뭐죠? 차트로 급등 나간다고 거기에만 매달렸다가 손실나고 시장이 이번에도 조정할 때 시장이 조정하는데 사막 콘덴서는 어떻게 됐냐고 잠시 조정하다가 더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오늘 더 올라갔네. 더 가라 더 가. 그죠? 아, 이 무슨 일입니까? 시장이 폭락해서 잠시 조정했더니 그냥 아우성 치고 난리였어. 마이너스 본인은 몰래 가서 여기서 왕창 더 갈 것 같은 게 쫓아가서 샀습니다. 그래놓고 19% 떨어지니까 템플턴 뭐가 잘못했다고 그냥 뒷다 악쓰고 그죠? 네? 원숭이 다트 던지는 것만도 못하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으니 뭐라 그럴 거죠? 그래서 장기로 가보셨나요? 장기로 가봐야 이긴다 그래도 그렇게 그냥 못 참는 거예요. 잠시 빠지면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고 와서 600%를 들고 끄떡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이걸 참으려니까 정말 3월달하고요 12월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참아내니까 수익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죠? 다 보여줬습니다. 계좌 오히려 아주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보라고 한번. 그죠? 주식을 제대로 배워서 가라는 거예요. 에? 종목 이런 걸 감췄지만, 그죠? 종목 일부러 한번 공개해 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도 시황에 연연해서, 종목이 어째서, 뭐 부실이 어째서, 차트가 어째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이 갈 겁니다. 무지하게 많이 흔들었습니다, 저를. 잘못된 방법 아닐까요? 왜 안 잘라줍니까? 본인의 원칙대로 하면 자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자르고 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더 커졌잖아요. 그죠? 지금 잘랐으면 엄청 후회했을 테고 안 잘랐으면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또 한 시간 지났으니까요. 노래를 한번 듣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싼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